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번 주 토요일이 다이아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무대에 서는 날이고 제군들을 난생 처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머리를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 헤어, 패션 뭐 요런 꾸미는 거에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미장원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미용사의 의식의 흐름대로 제 머리통을 맡겨볼까 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남자 커트의 황태자, 투블럭 머리의 대부. 안녕하세요. 네, 금강연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발사 금강연화입니다. 금강연화님, 유튜버 겸 또 아프리카 BJ로 활동하시고 계시죠? 네, 헤어샵에 와가지고 지금 머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9월동이고요. 어벤져스 헤어샵. 몇 년 전에 그 마블 영화 제작사에서 그 어벤져스2가 찍으러 한국 오셨을 때 헤어를.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네, 아니에요. 금강연화. 맞아요. 네, 그 뜻이 뭐예요? 좀 혹시 동방신기 좀 노리고 아이돌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많이 어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댓글 다신 거, 커뮤니티에 댓글 단 거 보니까 무슨 뭐 연하님한테 제이지님 못생겼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외국인처럼 생긴 걸 한국 사람처럼 바꿔달라고, 아니 얼굴을 뜯어고치라고 그걸 갖다 하면 그 연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헤어 디자이너인데, 헤어 디자이너. 근데 머리 좀 바꾸면 얼굴도 달라 보입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얼굴은 많이 안 큰데 머리 때는 더 얼굴이 커 보여요 지금. 왜냐면 이 뜨는 이거 머리 때문에 그렇고. 네. 일단 투블럭 라인 잘못되어 있고 지금 무엇보다 앞머리가 이게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왜 맨날 말로 머리가 젖어 있어요. 네. 맨날 왜 앞머리 비워야 하시는데. 네. 커트선 자체가. 네. 내리면 안 어울리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미장원 아줌마. 씨. 아줌마 그 8,000원 주고 자르면서 자기가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흐뭇해가지고 아이고 학생 잘 됐어요 가요 이러면서 호갱. 앞쪽을 한번 볼게요. 네. 어? 왜요? 탈모기가. 아, 탈모기 무슨 방송이라고 재밌게 하려고 지금. 아니야. 아, 뭔 소리예요? 제가 탈모예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와보세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이쪽이 모량이 이쪽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거는 탈모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탈모기 때문에 뭐 M자 탈모다, 원형 탈모다 그런 것보다는 탈모기가 이제 슬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유통기한, 유효기간 10년. 10년 뒤에는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럼 베지터 머리 그거 되는 거예요? 네. 네. 멋있는데? 쉬. 나 베지터 오면 괜찮잖아. 베지터. 베지터 머리 하면 여기에 멋이 세우러 오면 되잖아요. 베지터 멋있잖아, 근데. 아, 탈모 아니, 탈모기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다 다르고, 어다르다고. 아, 이 정도 관리를 하면 승산은. 있죠. 아! 네. 자, 일단 머리 분석 좀 할게요. 네. 일단. 부상은 단두형입니다. 아쉽게도 전형적인 동양인의 단두형이고요. 답이 안 나오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상의 형태. 아, 조금 답, 또 조금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M자 탈모가 시작이 돼서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남들은 정수리가 보통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JJ님은 좀 왼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왼쪽에 있는 머리가 오른쪽보다 더 많이 뜨고요. 커트에서 앞머리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조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조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이가 확실히 많이 들어 보이고 아, 많이 아픈 머리인 건데 제가 맨날 조졌네요 그럼. 저는 사실 JJ님 사진 보자마자 네. 앞머리를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앞머리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거나 네.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JJ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연하님에게 연하님의 의식의 흐름에 제 머리를 맡긴다 그랬어요. 네. 미용사가 갑입니다. 오늘 어떤 머리를 할 것이냐? 연예인 사진을 좀 볼까요? 아, 연예인. 아니, 그래도 우리
같이 하는데 네. 이거 하는 거. 아 근데 연예인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보는 거죠. 아 네. 약간 피해의식 있나? 네 약간 좀 있어요. 아, 제가 오늘 추천할 머리가 무엇이냐? 네. 맨 위에 정리야? 네. 아 아니지 솔직히. 아니 이 머 그러니까 얼굴 말고 머리를 보라니까. 네. 송중기 머리 중에 네.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머리. 이런 스타일은 어떤가요? 네. 아 저는 사실 짧은 게 좋아요. 빨리 확 만지고 끝내버릴 수 있고. 맞습니다. 네. JJ님이 네. 손질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자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옆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걸 띄워놓는 이유가 있었네요 형님. 보면서 봐야 돼. 그 표정 똑같이 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자, 아 안 됩니다. 이 좀 잘생기게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빠바빠바 돌아봐 주세요. 빠바빠바빠 빠라라라 빠라빠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앞에 봐 주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살짝 푸는 것도 괜찮죠? 오케이. 이야 무 이거 너무 너무 깔끔해진 것 같고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다 시원해지네요. 머리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머리 정말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고 우리 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JJ님이 집 근처라서 아마 자주 오실 것 같아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